길가는 커플만 봐도 그냥 보고 싶지가 않고 저 사람들 행복할까? 저는 진짜 제가 꿈이 그냥 애기들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였는데 그꿈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제 진짜 결혼도 못하고 애기도 낳을 수 없고. 그 시작은 결혼정보회사였다는 김하은 씨. 저는 이제 재혼이다 보니까 라는 결정사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매니저가 본인 회원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한 번만 만나달라길래 제가 저는 금융권은 싫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 횟수도 차감 안 하고 그럴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이 1,700이었으니까 연봉이 1억이 넘었죠. 남성이 지금 이제 한번 회원님을 꼭좀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서울에 아파트가 한 7채 있거든요. 네. 그 재테크 되게 잘하셨고 굉장히 남성미 있어요, 남성이. 네. 체격도 그렇고 네.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요. 셋이 만나시면 되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100% 확신해요, 회원님. 매니저의 설득 끝에 지금의 남편인 조창식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났더니 재밌더라고요. 뭔가 애기가 안 끊기고 그리고 되게 남자다운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엄청 여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술을 못 마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좋았고. 고민 끝에 청혼을 받아줬다는 하은 씨. 아, 이 사람이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재밌게 잘 살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다정하고 너무 잘해주고 그랑 미래를 얘기하고 만나서 너무 좋고 엄청 가정적이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둘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애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저녁 먹고 집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다가 받으면서 어딨어 했더니 이제 거기서 빠요 사장님한테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아 조만간 갈게요 하는 거 듣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켜봤다는 하은 씨. 화면을 켜자 보인 건 결혼정보회사 어플이었습니다. 켜져 있었던 창이 창이더라고요. 누구랑 그 소개팅이 성사됐다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래서 놀란 하은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오빠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랬더니 오빠가 저한테 이제 네 말대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더일안 키워줘서 고맙다 진짜 자기 앞으로 안 그럴게 하면서 되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뭔지도 네네 하지만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지지 말랬잖아. 아니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어떻게 오빠. 아니 핸드폰을 왜 뒤지냐고. 남편이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 문제의 그날 남편은 한껏 취한 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치킨집에서 이차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디서 먹었냐고 했더니 제가 살았던 동네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런 치킨집 없는데 어디서 먹은 거야? 얘기했더니 그 표정부터 그 순소리며 말투며 너무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집까지 20분 만에 올 거리가 아니거든요. 택시 탔다 하고 20분 만에 왔다는 것도 이제 의심이 돼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것 같다는 하은 씨. 그건 바로 남편의 충격적인 메신저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숨기고 싶었던 건 마사지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충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이 탔던 택시 내역엔 낯선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 그곳은 바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홍등가였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걸 이날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는 뭐냐고 막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직접 그 바를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오늘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풀출했는데 여기 보니 다뭐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거의 안 갔지. 실제 거의 안 갔다. 횟수로 네가 꽤 있다는 횟수로 다 까발리 보자 그러면 횟수로 해서 뭐 주로 어디 가든 뭐 주위에 갔다 그래 얘기할 거라면 현재 뭐라도 얼마든지 받아올 때 보고 싶은데 어? 나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한다.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의 휴대폰엔 각종 유흥업소의 흔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한 게 다 마사지가 성매매한 건데. 남편의 적반 하장에 하은 씨는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매매를 가고 또 어쨌든 하루에 두 번도 성매매를 간 거 보고 아, 나는 이렇게 엄청 아껴서 살라고 할 때 저런데 돈을 많이 쓰고 다녔구나. 그것도 진짜 저를 엄청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의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응? 남편은 대체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남편의 소개팅 장소였습니다. 하은 씨 몰래 남편은 여전히 구원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활발한 결혼정보회사 이용 흔적들. 다 저한테 거짓말한 날들이거든요. 심지어 보고 싶다라고 하거나. 결혼 후에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아니야. 항상 거짓말이었어요. 부장님 빈부상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자르고 올게라든지.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남편. 그거 날짜를 다 끼워 맞췄을 때 진짜 배신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데이트는 했지만 결코 바람은 아니라는데. 그 여자들을 한 번이라도 내가 다시 따로 만났고 연락처라도 받았으면 이거는 진짜 이용해야 된다. 그 나를 만나면서 몇 번이나? 남편은 여러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주선한 사람 중엔 하은 씨와 남편을 이어준 바로 그 매니저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하는 매니저가 제 매니저이기도 해서 저한테 전화와서 씨랑 잘 만나자고 제가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소개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배신감이 진짜 컸었어요. 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 저는 담당 매니저긴 한데 제가 그거는 1년 전 일이고 저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A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간 하은씨. 매니저가 남편한테 꾸준히 여자를 소개시켜줬더라고요. 저랑 교제적인 걸 알면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남성분이 만약에 그렇게 다른 여성분과의 만남을 원했다, 프로필을 계속 원했다라고 하면 그 남성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매니저의 역할일 수 있어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친구 있는데 그렇게 바람피거나 양다리한 사람이 많아요? 맞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근데 그걸 주선하시냐고요? 내 인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프로필 좀 소개 좀 해줘라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정말 교제 중에도 가입이 가능한 걸까? 또 다른 결혼정보회사 B에도 문의해봤습니다. 야, 지금 여자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가입에 상관은 없을까요? 그럼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요? 이게 현실에 있는 거니까 만들어진 단어 아닐까요? 그죠? 와. 그거를 뭐 매니저한테는 안 들은 걸 할 수는 있고 그거 저는 임금님께는 당당히 안 들은 걸 하면 되고 근데 여성분들한테 나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나다가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취재 중 결혼정보회사 때문에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저보다 등급은 높았어요. 집이 네 채가 있고 뭐 연봉이 1억이고 직원 3명인 회사 대표라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다 아니었던 거죠. 가지고 있다는 신혼집으로는 오피스텔은 월세였고요. 나머지 아파트 3층을 다 담보로 빚이 다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연봉도 4천 정도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예, 지금은 신용불량자예요. 부모님이 이제 건물 상가 건물주라고 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상가에 어머니가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400만 원을 주고 가입했거든요. 확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가입비라도 돌려달라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도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속이면 저희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3명 직원 갖고 있는 대표라고 했는데 회사가 없어요. 뭐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 피해 사례들.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가서 만나보니까 아이가 17 정도 되고. 살기 시작하고서 그 아파트 없다는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나 광고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학력, 직업, 소득 등 철저한 신원 인증을 거치죠. 안심하고 상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객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분은 훑어보고만 다른 사람인데요? 적어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받아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결혼 정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 때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은 뭐 없어요. 그거 우리한테 배상 청구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실제로 결혼정보 회사들은 회원의 신원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 결혼정보 업체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뭐 재산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교제 중인 사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결혼을 하셨다가 그거에 대해서 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종종 봅니다. 적극적 확인 의무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게 아니라면 애초에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됐던 것이죠. B사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A 결혼정보 회사는 교제 중인 회원이라도 추가 소개가 가능하며 가족관계, 학력 등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은 검증하고 있지만 기타 개인정보는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하은 씨.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다 쓰시게 된 거예요? 살 생각 있으면 휴대폰 절대 보지 말라고 이걸 쓰라 하더라고요. 본인이 블루오션 그대로 제가 쓴 거였어요. 재혼이라는 것도 컸고 일단 부모님한테 또 다시 한번 상처를 주기도 싫었고 또 그때는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까 부부 상담 다니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다시. 그러나 하은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뭐 너 때문에 성매매 안 했더니 몽정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에? 근데 저는 그 말이 약간 이 모든 탓을 저한테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아니 그런 데 안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데 안 가고 네 말대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진짜 안 가니까 몸에서 그렇게 빼 나오잖아. 그거 가는 거 나는 좋다 생각해. 어쨌든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싸우다가 제가 헤어지겠다 하니까 자기 할복하겠다고 칼가지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칼 가지러 가는 중에 제가 막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행동이 나 지금 너무 무섭게 하는 거라고 제발 이렇죠. 나 진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행히 그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목욕탕을 간다 하길래 목욕탕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망 나왔어요.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하은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부모님 대동해서 만났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사돈도 휴대폰 열어보면 있는 남자들 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거를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다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반적인 대화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엄청 우셨거든요. 다 그냥 나쁜 사람들 같았어요. 진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 같았어요. 제작진은 남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멀리서 남편 조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씨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 혹시 맞으시죠? 아니요. 얘기 그러니까 떠드십시오. 예. 그럼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떠드십시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힘들어요. 외상 스트레스, 외상 스트레스로 고황장애가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겨우 아버지 부축 받고 올라왔거든요. 아버지하고 상의 좀 제가 너무 떨렸어요.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며 떠난 뒤 그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없다며 그런 게 이런 주장이고 우리 아들 나쁘게 그 매도 가는이라 제발에 우리 아들한테 좀 챙겨주지 마시라. 왜냐면 지금 우리도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 참 너무 힘듭니다. 야와 같은. 현재 하은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접수한 상황. 더 이상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합당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구하고 있고 형사적으로는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발 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는 하은 씨.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과연 내가 앞으로 진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걸 아예 진짜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저러는 아예 진짜 못 돌아갈 것 같아요.